연어 속 채운 연어로 할 건데 샐러리 껍질을 까서 약 7cm 정도로 그리고 한 0.3cm 정도 사각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무두 그다음에 이제 피망은 이런 하얀 부분을 좀 떼어내고 제거하고서 피망을 겉에서 쓰면 미끄러서 다치니까 속에서 쓰면 안전합니다. 마찬가지로 연어 속에 채울 채소를 지금 썰고 있는 중이고 똑같이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.